좋겠네요. 소금제나 성장촉진제 사용한다고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료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가래평으로 전량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팔로 드시는 거예요? 아, 한번 먹어봐요. 이거 항생제도 없고 진짜 좋은 사료예요. 이 사료를 먹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명품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 좀 먹어봐. 아이 좀 아니, 이렇게. 아니 뭐 굳이 아무리 하루 먹방하지만 하루는 먹어. 아이 괜찮아 먹어. 진짜 믿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되는 사료예요? 맛있죠? 비타민 아니, 들어가 있는 거 비타민. 약간 뭔가 오징어 씹는 것처럼 고소한 냄새가 나고요. 아니 제가 이제 먹다 못해 사료까지 먹네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장어의 비결 두 번째.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사료입니다.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없이 명품 장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13 올해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은퇴 후 장어로 새로운 꿈을 이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진짜 오랜 시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도전하셔서 이런 좋은 장어가 탄생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잡아 이걸 건물을 건물을 건물 밑에 잡아 이렇게. 아니 얘네가 진짜 힘이 좋네요. 그냥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순간 팔딱팔딱 뛰는 게 기운이 펄펄 넘쳐요. 같이 가까이 와서. 자 남다른 힘을 자랑하는 명품 민물장어 그 맛 제대로 봐야겠죠. 이야 이 뭐 역시 장어하면 구이죠. 지글지글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소금구이. 매콤한 양념을 발라 맛을 더한 양념구이. 둘 다 맛있겠죠. 이야 이 빛깔이 아주 제대로 와, 나왔네. 이 살이 정말 통통하게 오른 게 명품 장어 맞는 것 같은데요. 새끼 때부터 입으로 오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해주는 거는 이곳 하나뿐이에요. 아버님 근데 저 좀 더 먹어봐도 될까요? 그래? 네. 저 깻잎을 여기다 갖다 놓고. 네네. 명품 장어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 상추쌈 대신 들깻잎 장아찌에 생강과 마늘, 고추를 올려 장어와 싸먹으면 끝맛이 깔끔한 게 장어의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아니요,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들깻잎 장아찌랑 같이 먹으니까 이 느끼함을 더 잡아주면서도 깔끔하고 와 잘 어울리겠네. 동일보감에서도 나오지만 이 민물장어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원래가 이게 정력 그리고 불포화성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A가 육고기보다 200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나 다 증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미식가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더욱이 여름, 겨울 가정없이 많이 먹어요. 쫄깃쫄깃하면서 느끼하지 않은 장어는 육질도 부드러워 입맛을 돋웁니다. 와. 이번에는 하루 이상 끓여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장어탕인데요. 와, 정말 국물 진하죠. 와, 아니 이게, 이게 먹으니까 몸이 지금 불끈 힘이 나는데요? 바로 신어봐요. 장어탕 힘이 좋아요. 와, 이게 정말 제대로 진국이네요, 아버님. 진짜 명품 장어탕이요. 단백질, 칼슘 등이 듬뿍 들어있어 노화 방지, 체력 보강 식품으로 사랑받는 장어. 부여에 오시면 명품 장어 꼭 드세요. 이 명품 장어를 부여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내는 이 민물장어를 전국에 공급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 누구나 부여를 찾아오면은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남다른 노력과 꿈이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한 장어. 부여하면 민물장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최우창 씨의 꿈을 계속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네, 뭐 먹고 싶어서 드릴 말씀이네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사료가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남다른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이만큼의 성공을 이뤄내셨을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장어 보면서 꼭 이분에게 이 장어를 드리고 싶었어요. 전국 각지 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배이장님이 저런 장어구이 한번 좀 든든하게 드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보담도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께서 드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주 감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 예. 네.